자, 도시락 신상이 또 나왔습니다. 요번 거는 신동엽의 오늘의 메뉴라고 해가지고 함박스테이크 도시락인데요. GS25에서 구매했습니다. 요즘 뭐 신상 도시락들이 계속 출시가 되는 것 같아요. 요게 가격은 4,200원이에요. 콜라 포함해가지고 콜라가 굳이 뭐 들어가 있을 필요가 있나 생각이 드는데 요게 4,200원짜리고 일단 때깔들을 한번 보실까요? 요게 이제 함박스테이크입니다. 위에 뿌려져 있는 거는 요게 파마산 치즈로 추정이 되고, 그 다음에 파스타, 펜네 파스타라고 하죠. 파스타가 있고, 새우튀김, 약간 좀 삐쩍 마른 새우튀김 하나 있습니다. 그리고 밥 위에 깨가 뿌려져 있는 거는 뭐늘 보던 방식이고요. 계란 반쪽, 삶은 계란 반쪽에다가 웨지 감자가 지금 몇 개냐. 한세 조각 정도, 예. 말라 비틀어져가지고 있네요. 그리고 피클이 있고, 저 안쪽에 볶은 김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콜라 작은 거 하나 이렇게 해서 함박스테이크 도시락이 되겠습니다. 일단 뭐 먹는데 방해가 되니까 코카콜라는 일단 빼놓을게요. 빼놓고 이게 딱 보시면은 기본적으로는 지금 반찬이 될 만한 게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. 예, 요거 함박스테이크 하나 그리고 볶은 김치 정도가 이게 반찬이 되겠고 사실 뭐 웨지 감자라든지 뭐 새우튀김 그리고 요 파스타 같은 경우는 반찬이라기보다는 뭐 그냥 후식 정도 되겠고요. 피클도 마찬가지고요. 네, 이렇게 되겠고 그리고 제가 요 보통 이 도시락을 보면은 요 피클이나 요런 거에 또 밑에 조그만 그릇이 같이 있지 않습니까? 제가 이 용도를 사실 생각을 못했어요. 뭔지 몰랐는데 제가 오늘 알아냈습니다. 예, 여러분들 다 아시죠? 요게 전자레인지에 돌릴 때 요건 이렇게 빼내고 돌리는 거예요. 예. 근데 저는 생각을 못하고 그동안 계속 돌렸습니다, 같이. 그러니까 피클이 뜨뜻해지고 맛이 없죠. 피클은 차갑게 먹으라고 요거를 살짝 빼내고 돌리라는 그런 뜻이었는데 참 제가 그것도 모르고 오늘은 근데 제대로 돌렸어요. 피클이 시원할 거예요. 자, 일단 맛을 한번 보죠. 요게 뭐 함박스테이크가 주 메뉴인데, 얼마나 대단할지 한번 보겠습니다. 밥을 한 숟갈 먹고. 되게 두툼해요. 너무 두툼하다. 잠깐만. 잠깐만. 소스도 많이 뿌려 있어가지고, 소스가 막 흐른다, 흘러. 예. 네. 요렇게 되어 있어요, 속 안에. 요렇게. 되게 두툼하고 알차게 되어 있죠? 크기는 좀 작은데, 두꺼워. 두껍고 크긴 한데, 사실 글쎄, 뭐랄까요? 딱히 뭐 그렇게 맛있다라는 느낌은 사실 좀안 드는 것 같아요. 이렇게 보시면, 네. 완전히 이건 그 고기를 분쇄용으로 싹싹 갈아가지고 넣어가지고, 특별히 뭐, 아, 이거 맛있다, 아주 먹음직스럽다, 이렇진 않네요. 일반적인, 함박스테이크의 그런 맛이고, 뭐랄까, 조금,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. 제가 봤을 때는. 식감이 되게 막, 잘게 부스러져가지고, 예. 그리고, 나머지 반찬들도 한 번씩 맛을 볼게요. 파스타. 펜네 파스타인데, 토마토 소스에 같이, 묻혀진 것 같아요. 아무래도 도시락이라 그런지 조금 질기다. 그다음 새우튀김. 새우튀김 좀두개 넣어주시지. 아, 하나 가지고 좀 그죠? 그러니까 전체적인 구성이 그렇게 양이 많지가 않아요. 근데 아무래도 이 콜라 값이 있어가지고 4,200원으로 한것 같아. 차라리 콜라를 빼버리고 값을 좀 싸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가격 대비해서는 그렇게 뭐 모르겠네. 만족스럽진 않은 것 같아요. 새우튀김인데 그래도 뭐. 큰 기대는 하지 마시고. 사실 뭐 튀김옷이 대부분이죠? 이렇게 손이 떨리냐, 이거. 튀김옷이 대부분인 새우튀김이 되겠습니다. 되게 새우가 되게 얇아요. 조그만 놈이야. 그리고 웨지 감자. 웨지 감자도 좀 말랐다, 얘가. 얘가 좀 말랐어.
전자레인지에 놓고 돌리니까 확실히 이런 제품들은 튀김류도 그렇고 눅눅해져가지고 맛이 없어요. 이게 좀 눅눅해. 그리고 계란은 그냥 삶은 계란 반쪽 넣은 것 같아요. 별다른 조리는 안 되어 있는 것 같고. 그냥 일반 계란. 그리고 볶음김치를 먹기 전에 밥 한 숟갈 때려주고. 항상 느끼는 거지만 도시락에 이 김치류가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. 한국 사람은 김치 아니겠습니까? 한국 사람은 김치인데 맨날 볶음김치나 뭐 이런 김치들이 너무 조금 들어있어. 한두 숟갈이면 끝나요, 그죠? 볶음김치도 뭐 평범하고 달달하니 입에 쫙쫙 붙네요. 볶음김치는 근데 뭐 사실 맛없게 하기가 힘든 제품이니까. 그럼 안 먹어도 될것 같은데 한번 먹어보죠, 예의상. 역시 오늘 피클을 안 넣고 돌리길 잘했네. 시원한 게 맛인데요. 자, 요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, 도대체 이게 신동엽이 개런티를 많이 가지고 가는 건지, 이게 좀 전체적인 양에 비해서 가격이 좀센것 같아요. 4,200원이. 그다지 메리트는 없는 것 같아요. 이거는 글쎄 뜰까 모르겠네요. 어떨지 모르겠는데. 함박스테이크가 두툼하고, 양이 좀 두툼해서 괜찮긴 한데, 식감이랄까 이런 게좀영 별로예요. 좀 푸석푸석 부서지는 게, 좀, 뭐랄까, 전에 그, 김혜자 누님의 그 함박엔 돈가스 도시락, 거기 있는 함박스테이크보다는 좀 떨어지는 것 같아. 가격은 4,200원, GS25.